아요. 그게 그 축가하는 날. 저희 둘이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그 너무 영화제에서 축가 부르는 기분이었어요. 사실. 어떤 곡을 뭐 기적. 김동률 씨의 기적을. 그 가사가 네, 너무 좋은 의미가 있어요. 제 얘기 같아가지고. 기적이죠 결혼한 게. 여보세요. 기적은 있네. 네. 자 우리 손준호 씨 얘기 나오니까 또 보고 싶네요. 모닝 껍데기, 돼지 껍데기를 그 아침에 구워 드시는 우리 철원생태의 손준호 씨. 야, 이번에 정말, 처가에서 사고를 쳤다고. 무슨 사고? 네? 그럴만해. 심지어 장인어른을 몸져 눕게 했다. 나 너무 궁금해. 진짜? 그거. 예. 오, 예, 안녕하세요. 예, 백년 손님의 강제 소환됐습니다. 또요? 네, 축하드립니다. 저 또 가야 돼요? 네. 잠시. 잘생겼어. 철들면 죽는. 아이돌 느낌이 있어, 아이돌. 여보세요? 여보. 네. 저번에 엄마 아빠가 되게 좋아하셨어요. 오늘도 또 가서 엄마 아빠 즐겁게 해드리고 좋은 추억 만들어서 좋겠어요. 안녕. 안녕. 뿅. 밝다. 잠깐만. 뭐 챙기실 건가? 뭐 챙겼지? 뭐 챙겼어. 비닐봉자에. 뭐지? 이제 껍데기. 아, 또 벤타고가. 아, 가깝지 않아요? 걸어가지. 저 왜 뒤로 타시지? 어? 아니 뒤로 타고 자기가 운전하는 거예요? 기사인 척 해. 어? 기사인 척. 내릴 때도 뒤로 내려. 왜 뒤로 타? 진짜로? 기사인 척 하려고? 아 모르겠어요. 걔네 자가 운전하는 사람처럼. 아, 다른 사람한테 자기 차를 맡, 그러니까 우리 차를 맡기는 거 싫어해요. 골목이 되게 좁다. 벤이 차를 너무 아껴가지고. 아 벤이 자기 차예요? 네. 자기 차예요. 아 정말? 저희 집이 차 한 대밖에 없어요. 뒤로 내렸어? 뒤로 내린 거야? 뒤로 내리잖아. 뒤로 내려. 그러니까 1인 2역을 하는 거야. 아, 그냥 습관이 습관인가 봐. 엄마. 어머니 안녕하세요. 어머니 안녕하세요. 오셨다. 네. 어머니 잘 있고. 네, 어머니. 엄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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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갔나? 엄마 안 계시면 진짜 어색하잖아요. 엄마 또 안 계셔? 어떡해. 야, 저 느낌. 아우, 뭔지 표정이 좀. 아버님, 좀 풀어질 만도 한데. 다들 정면으로 안 보시지? 괜히 웃는다. 그 저기 홍콩 가서 뭐 사온 게 있는데 그거 어떤 거야 아버지? 사오는 거 같은데 뭐 다른 얘기 없이 다 선물을 뭘 사오셨나 보다 이거 바지? 어? 예. 네. 와 이번에도 바지인데? 바지 선물 사왔다. 감사합니다 아버지. 저랑 잘 맞을 것 같은데 아버지. 사실 우리 아들 딸들한테는 별로 사준 적이 없는데 사위가 있어서 아마 사게 된 것 같습니다. 김소연 씨가 진짜 많이 역시 아빠딸이네요. 되게 좋아하네요. 귀가 번쩍했어. 신경 쓰이죠? 반응 아버지 아주 잘 맞는데요? 오. 딱! 저는 작은가? 감사합니다. 너무 좋은데요? 시원하네. 저 대학생 같다. 저 바지만 입어요, 맨날. 빨지도 않아. 뺏어달라고. 아, 저 바지 받았어요, 조용. 좀. 식사? 예, 시장하시지 않으세요? 그렇지, 뭐. 좀 쉴 땐. 예. 그렇죠. 저 오늘은 제가 좀 준비했습니다, 아버지. 뭘 준비해? 카레 좀 해드리려고요. 카레? 괜찮으세요, 아버지? 카레 좋아하지. 예. 그러면 제가 한번. 건강식품인데. 열심히. 응. 아버지 계세요. 네. 아버지 제가 할게요. 아, 네. 아빠 카레 되게 좋아하시네요. 아, 아버지 드세요. 아이고, 제가 해야 되는데. 주환이 도자실 때 아버지.
스튜디오에서 찍은 거 나왔는데 이따 보여드릴게요. 잘 나왔어요. 잘 나왔어. 네. 주변에 독특한데 잘 봐. 첫째인가 봐요.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. 그거는 뭐, 아, 네.